이야, 여기는 뭐 흥이 나네, 흥이 나. 장맛이 나네, 장맛이 나. 노래도 있고, 흥도 있고. 여기는 닭을 파는 곳이네요. 닭들이 신나는 노래를 듣고 있는데 졸고 있네요. 졸고 있는 닭들. 재밌네요. 그 옆에는 옛날 그 축제품들 키도 있고 광주리, 소쿠리 다 있네요. 가마솥이 가마솥이 새로 만들어져서 새로운 손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아이고 오랜만이네. 건강하셨어? 혈색 좋아지셨네. 더 좋아졌다 그래요. 그러니까. 아 그 어디 보니까 나오대 텔레비에. 나는 계속 나가. 계속 나가더라고. 네. 어디서 보니까 아주 반갑더라니까. 아마 저 사람 나 아는데. 그 박수 치지. 소리 좀 치지 그랬어요. 왜? 그러게. 나오라고 텔레비 속에서. 요즘 어떠십니까? 요즘 옛날하고 틀려. 잘 안 돼. 안 돼? 여기 아주 어렵게 살고 있어. 뭘 어렵게 사는데 혈색이 이렇게 좋아져? 어려운 사람. 보약 잘 먹으니까 건강해. 아. 예, 3만원, 2만5천원. 네? 3만원, 2만5천원. 암탉은 2만5천원.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는 평생토록 장터마다 30년은. 30년간 이장저장 김포장을 비롯해서 가래비장, 적성장, 문산장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. 마송장, 마송장, 그래서 양곡장, 양곡장 닭도 팔고 돼지도 팔고 그래서 팔 수 있는 품목 닭, 병아리만 평생토록 팔고 계십니다. 여기 그 옆에 계신 분은 어떻게 되십니까? 처음 뵙습니다. 아 여기 우리 동생. 친동생이셔? 어쩐지 얼굴이 닮으셨네. 닮았지롬 이게. 역시 멋쟁이네. 어느새 뭐 나오는 거야 뭐야? 나와야지. 나와. 크게 한번. 몇 번에 나오는 거야? 인터넷. 인터넷 몇 번이 번호가 필요 없어. 평생토록 나와. 평생토록. 자 옆에 앞에 계신 우리 그 누님께 한마디 하세요. 이렇게 나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추운데 나와서 고생을 하시니 그럼 돈이 뭔지 참 큰일이야. 안타깝지. 안타깝다. 불쌍하지. 30년간을 나홀로 이렇게 그럼. 장터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장날을 기다리고 고대하시는 많은 분들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나오십니다. 한 번도 안 나와보고 또 안 나왔다고 전화가 오고 왜 안 나오고 왜 안 나왔냐는 거 아파서 안 나오고 그렇지 30년을 다니니까 정이 들어가고 그렇지 그게 30년 아픈가 강산이 세 번 변한 돌아가셨나 정입니다. 그렇죠. 몸이 안 좋아서 안 나오냐 어쩌다가 안 나오시면은 어디가 아프신지 또 궁금하시고 전화가 빗발 그렇지 전화가 빗발칠 수밖에 없어요. 다른 것도 다른 어머니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. 자 김포 시민들에게 한마디 하세요. 아, 경기가 어려워서 살기 어려운데 모다들 참고 열심히 삽시다. 아유 건강이 제일 맞습니다. 뭐니 뭐니 해도 뭐가 건강이 최고죠. 감사합니다.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잘 좀 해봐요. 예예. 여기 있어요.